좋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가 좋은데 그게 너무 심해서 또 뜯어 말리게 되고 뭐 이런 상황.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걱정거리.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걱정거리. 저는요 설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설날 때 용돈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 아 그래요? 근데 현석은 저기 할머니들한테 자기 소개도 한다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 최현석입니다. 경인대 태권도에 다니고 있으면 신설림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또 막 계속 태권도를 하면서 갑자기 얼굴 정도? 현석! 삼촌한테 오늘 뉴스도 한번 들려드릴까? 응? 뉴스? 예. 뉴스? 뉴스 해보세요. 처음 들어보는 뉴스입니다. 바로 네. OBS 뉴스. SBS 뉴스를 해볼까? 자, 안녕하세요. ABS 뉴스입니다. ABS 뉴스. 좋아, 좋아. 네. 안녕하세요. SBS 뉴스입니다. 아. 네, 뉴스 전해주세요. 현석은. 나가서 해야 돼. 필리핀에 태풍이 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 자, 들어와요. 들어와. 잘했어. 아또 까먹었네 그래. 진짜. 아, 진짜 박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뭐 오히려 이제 좋은 것들은 그냥 놔두는 게 좋고 그러나 이제 규칙을 이제 알려줘야 되고 저럴 때는 오히려 무관심해줘야 되고 그게요. 저기에 반응을 해주는 거 약간 무시하는 거군요. 역시 박사님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규칙을 이제 공정 에티켓 우리가 이제 에티켓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해줘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잘했을 때 또 칭찬을 해줘야 되고 무관심이 굉장히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벌이거든요. 야, 이 박사님 내 스타일이네. 박사님 내 스타일이야. 나 완전 무시하거든. 그래야지 말이 자제시킬 수 있어요. 아마 붕어빵 나오면서 이제 행동 변화가 조금씩 바뀌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맞아요. 예. 전 진짜 붕어빵 나와서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현수가 그래도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들어야 된다는 걸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좋은 오빠가 될까? 야, 누가 얘기했죠? 예. 예. 저희 한빈이가 그 저희 집안에 평산신씨 가문의 3대 독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의 인생 동안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의 관심을 정말 한몸에 받았어요. 그 할머니 휴대폰에도 다른 사진은 없는데 오직 한빈이 사진만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이제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지금 벌써 관심이 그쪽으로 다 갔는데 제가 그거를 잘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혹시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까? 또는 동생을 시샘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솔직히 걱정이에요. 저 한민군, 앞으로 저 여동생을 더 예뻐하면 어떡하죠? 저 완전 괜찮아요. 아빠는 괜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 괜히 걱정하는 것 같아요? 괜히 걱정하다. 아닌데 한민아, 이제 지금까지 아빠가 너랑 놀아줬잖아. 너 혼자 하고만. 근데 너랑 놀던 시간에 너랑 안 놀고 지금부터는 동생을 봐야 돼. 어? 그래도 괜찮겠어? 아빠가 항상 놀아주시면서 괴롭히시면서 간지럼도 많이 태우셨잖아요. 이제 동생이랑 놀아주시면 저를 그냥 내버려 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동생이랑 놀아주시는 게 더 좋아요. 동생이 있는 우리 주니어들 한번 물어보죠. 믿음 군은 마음군이 있어서 좋아요. 뭐 어떡해요? 제가 작년까지 마음이를 진짜 이뻐했는데요. 네네. 올해 마음이가 7살이 되면서 제 말도 안 듣고 막 찡찡대고 제 약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미워졌어요. 하빈이 형, 근데 형 동생도 크면 말 안 듣는 텐데 괜찮아? 그래도 동생이니까 좀 봐줘야도 되고 그리고 여자는 성격이 어떨지 모르잖아. 아하, 그래요. 이제 리원 양은 어때요? 동생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요. 음식이 많이 있으면요. 아빠랑 동생만 챙기고요. 저는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요. 엄마가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저를 좋아했던 게 다 동생한테 간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한민국은 뭐 어때요? 리원 양 얘기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아 그래요? 어른스럽네. 어떻습니까? 결국은 한빈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만 걱정하는 거예요. 그 원래 그
한빈이는 여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신영일 씨가 걱정도 팔자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도 팔자 한빈군은 그냥 어른스러운데 아버지가 아버지가 걱정하는